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유동성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 양상들인데, 자, 우리가 이런 실적 시즌의 꽃은 과연 뭘까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뭘까요? 바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세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치 안에서 실적들을 발표하곤 합니다. 하지만 개별주들 또는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때도 있고 또는 적자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적 시즌에서 꽃이 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로 보일 수 있는 중소형주 오늘은 네 가지를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형주는 언제 하느냐? 대형주는 또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보시면 기업들이 한 네 가지 정도 로고들이 좀 보이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업을 한번 같이 보실 기업은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은 24시간 연중무휴, 과연 뭘 하는 기업일까?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TM기 아시죠? 현금 인출기를 만들고 그에 따른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기업이 왜 현재 이 부분으로 꾸준한 실적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자, 우리가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자, K뱅크도 있고요. 좀 있으면 또 토스라는 또 인터넷 전문 은행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 대한 인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현재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누가 쓸까? 수수료 빼보니까 1300원, 1100원, 아유,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이제는 무료 수수료로 담음으로써 이런 인출기들,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돈을 뽑잖아요. 그런 인출기들을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구간들이 형성되었다. 그에 따른 인출기, 현금 인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한국전자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 인출기에 대한 서비스는 꾸준한 실적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요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또는 카페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바로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한국전자금융이 바로 이 키오스크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뒤에 보면 뭐 백다방이나 또는 뭐 최선당, 뭐 알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고요. 맘스터치도 보이고, 이런 브랜드들에 가면 최근에는 알바생들보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키오스크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런 이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무인 주문기에 대한 판매량은 저는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키오스크에 대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파브나인 같은 업체들도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마찬가지로 삼성에서도 이 키오스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관리 부분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한국전자금융은 이런 키오스크 사업 자체가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무인주차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차에 대한 고민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약속된 건물을 가게 된다면 거기 혹시나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거기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지는 않는지, 아우 소중한 내 차 끌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되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무인 주차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서비스 관리를 하는 업체,
그것이 바로 이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엄청난 크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니치 마켓, 바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충분한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산이 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시스템들 자체는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주가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국전자금융은 일부 적자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재무제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있는데, 자,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42억에 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한번 현금 창출이 42억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올해 돼서는 1분기에 124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추가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도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경기에 대한 정상화가 조금 지체되는, 야외 활동이 조금 지체되는 양상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잡힌다면 충분히 이런 현금 활동 흐름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은 한국전자금융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 아이고, 아이고. 자, 한국전자금융이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이쁜 양봉 형태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좀 크게 놓고 보시면 현재 고가 권역이었던 15,600원을 기점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빠져서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현재 7,670원대 하단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는 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죠. 앞에서 이 자리 보이십니까? 바로 갭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갭이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의 이격을 뜻하는 부분이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밸류업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돌파를 여러 번 지금 시도를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돌파는 바로 실적에 대한 선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앞서 봤던 그런 투자 포인트로 인해 가지고 이 한국전자금융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를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또 한번 같이 보실 기업은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인데요. 자, 파이오링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사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파이오링크에 대해 보여드리면, 자, 뒤에 보시면 이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화면입니다. 밝게 웃는 얼굴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하면 애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조금 진해지면서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죠? 여기서 접속자가 더 많아져 버리면 완전 막 인상 자체가 찌그러져 버리죠. 자, 요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 요거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트래픽이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원활하다, 혼잡하다, 뭐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 여기에 대한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이 하는 일이 이 트래픽이 증가할 때 그 부분을 부드럽게 접속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이오링크가 하는 역할이고, 자, 파이오링크가 5년 연속 ADC 시장의 1위를 기록했다. 자, 42%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5년 연속 국내 ADC 시장의 선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단연간 조달청 나라장태 부동의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파이오링크가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 트래픽에 대한 증가를 부드럽게 원활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 원활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업이 바로 이 파이오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오링크 이런 일만 하느냐? 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는 일이 뭐냐? 자, 원래 하는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을 담당해주는 업체. 자, 최근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급등 나왔던 보안 관련주가 대단히 많죠. 자, 라온시큐어 기억나시죠? 라온시큐어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라온시큐어가 잘 갔죠? 드림시큐리티 잘 갔죠? K사인 잘 갔죠? 이런 보안 관련주가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안 오른 보안 기업이 이 파이오링크 같은 기업이에요. 특히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NHN이라는 또 모회사에 대한 모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 기업의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오링크. 자, 파이오링크는 사실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도 공략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자,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자,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그죠? 왼쪽에 상장 이후, 2013년 상장 이후에 주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2015년 이후에 약 6년 동안 고가 권역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갇혀있는 박수권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번에 바뀌어 나가는데 의미를 우리가 이 자리를 변곡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일부 1분기부터 현재 실적은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이오링크 턴어라운드 기업은 아니에요. 원래 어느 정도에 대한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 2분기에서는 현재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접속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파이오링크도 현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아직까지는 숨겨져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2분기 좀 더 강한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세 번째 기업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파이오링크가 이런 통합 보안 서비스에 또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EMTEC입니다. EMTEC. 자, EMTEC은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요 기업 이제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EMTEC이라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자, 리일이라는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다. 이러면 이제 연초 태우시는 분 말고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낌이 오시죠. 자, 저는 사실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도 끊은 지 지금 약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자담배에 대한 맛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담배도 그만큼 끊기 어렵고 특히 이제 이 KTNG 바로 한국담배임상공사와 함께 이 EMTEC이 이 릴이라는 전자담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담배 맛이 또 KTNG 맛있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더라도 현재 또 수출 물량이 또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는 기조거든요. 사실 이제 이 EMTEC은 좀 슬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이 기업이 많은 매출을 기록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러시아 쪽이라든지 또는 북유럽 쪽에 이런 어느 정도 계약 건수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가 터지면서 납품이 안 됐어요. 연기가 되고요. 그게 이제 올해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기조에 대한 변화가 2분기에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 뭐 이어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에서도 뭐 버즈 라이브, 뭐 애플에서도 이 뭡니까, 귓구멍에 꼽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세대들이 또 끼고 다니는데요. 여기에 또 필수적인 부품을 또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또 EMTEC입니다. 그래서 이 EMTEC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자, EMTEC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요. 자, EMTEC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여기 EMTEC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여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가격 밴드가 바로 17,000원 밴드예요.
자, 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요거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 그림만 떼놓고 보면 박스권을 이루면서 엄청나게 돌파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림이에요. 자, 요런 차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Y솔이라는 기업을 보면요. 자, 요 그림입니다. 그죠? 요 그림과 유사한 자리예요. 자, 여기에서, 근데 Y솔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뽑아내는 그림을 나타냈고, 자, 지금 현재 이 EM태기, M태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갇혀져 있는 자리를 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16,000원대에서 5,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량까지 하단에서 붙는 거 보이시죠? 거리량이 현재 붙으면서 자,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올려내는 양상인데, 자, 요거는 뭐라 봐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뽑아낸 물량의 단기 고점이 여기서 한번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고점 형성되고 그 자리를 현재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자리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손바뀜이 자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EMTEC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매집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16,000원 밴드, 17,000원 밴드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낸다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원래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EMTEC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업 보실 거는 자, 이스트 소프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친숙하실 겁니다. 저의 사무실 컴퓨터들도 대부분 다 이 R 소프트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숙한 브랜드, 그리고 친숙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로 우리 컴퓨터에서 한 번씩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접해 보면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매출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큰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만큼에 대한 보안적인 능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자, 최근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바뀌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화면에, 자, 이쁜 아가씨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아가씨에 보면 이 안경이 이제 있습니다. 이 모델의 안경을 보면, 이 안경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안경을 끼다가 또 다른 안경을 바꿔보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매장에 안 가더라도 이 안경을 이게 어울리는지 또는 다른 안경이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또 코로나 사태가 또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가상적인 공간에서에 대한 이런 맞춰볼 수 있는 우리가 LR이라고 해요.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메타버스와 또 엮일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요즘 최근 이슈가 바로 이 VR과 LR인데요. 바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입니다. 특히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증강현실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가 심지어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간편 측정이라는 어플, 그 어플도 삼성이 상당히 공을 기울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 옛날엔 라이코스, 그죠? 야후도 있고, 뭐, 다양했습니다. 다음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네이버, 그리고 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줌 인터넷이에요.
자, 이 줌이라는 것은 점유율이 약 5에서 7% 정도, 점유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다나와 아시죠? 뭐든지 다나와, 그래서 다나와입니다. 그런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로 인해서 그 다나와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적인 부분에서 밸류업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줌 포털 사이트가 아직 접속자는 많지 않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그 자체, 이런 플랫폼에 대한 관련주로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줌 인터넷에 대한 모회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트 소프트예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나와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다나와도 주가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자, 이게 4,2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7,950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다나와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그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매직 가격대 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가격이 이제 벗어나서 올라가는 시점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이스트 소프트를 조금만 더 월봉으로 크게 놓고 보시면요. 앞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트리거, 자,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1,750원까지 가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6년 동안 쉬는 구간을 통해서 지금 이 125일선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가 바뀌는 시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까지 주가가 바뀌어서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 이스트 소프트까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런 기업 말고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 또는 재료에 대한 부분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대응하기가 조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힘들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계좌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죠? 저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삼성전자처럼 커지면서 내 자산도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진정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그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반드시 시장을 선점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